우리 활약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둘 활약상이 없나? 야, 나 내 터치 나오겠다, 이거. 큰일 났다. 걸려야 돼, 지금. 왜? 네가 걸려야 할 게 뭐 있다고. 너무 수다왕이 됐어. 넌 원래 수다왕이야. 아니야. 버스 제일 시끄러운 사람. 너무 몰아가립니다. 버스에는 저 조용히 딱 이어폰 끼고 제 할 일만 딱 합니다. 잠자거나. 이거는 저를 담그기 위한 모두의 계략입니다. 버스가 정말 조용해요. 선수들 버스는 진짜 타면 다 이어폰 끼고 자기 할 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말을 하는 사람이 수왕이에요. 그 와중에 제가 언제 했어요, 형? 어? 기억해봐요. 그 와중에 한 적 있어요? 지금처럼 한다고? 없잖아. 너의 기억 속엔 없지만 에이. 다른 사람들 기억 없어. 속에는 말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수왕이 형이. 아니, 아 그래? 말은 진짜 다 이렇게 돼요. 이어폰 끼운다. 수왕이 형 엄청 시끄럽잖아요, 버스 안에서. 아니, 진짜 많아요. 한 30분 얘기하면 29분을 얘기합니다. 다 들어줍니까? 아니요, 들어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거봐, 야, 나만 그러냐? 모함이야? 이게? 아, 모함이야? 다 짰어, 다 짰어. 모함이야? 다 짰어. 야, 너 상무 얘기해드려. 신병 때는 원래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분기 들어서. 근데 얘는 말을 해야 되는 애인데 말을 못하잖아요. 병이 난 거야. 말 너무 못해서. 원인을 모르겠대요. 원인 이거예요, 이거. 이걸 못해서. 아, 이걸 못해서. 아니라니까. 치료실에서도 말이 너무 많아서 치료실 선생님들이 이어폰 끼고 치료하고 진짜 귀가 너무 아파요. 그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제가 허벅지를 치료받나? 아니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레이너쌤이 아유 시끄러워서 치료를 못하겠다 하는 이어폰을 딱 끼고 노래를 크게 트시고 이렇게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끄러웠나? 다 최근 일이에요. 다 최근. 아, 최근은 아니에요. 비시즌이니까 좀 됐지. 야, 그나마 우리 카드 있을 때, 너 우리 카드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뭘 다 최근이지, 뭘. 왜 기억력이 안 나? 너랑 나랑 그래봤자 별 차이 안 나. 그래요? 어. 제가 이제 안전에서 연습을 하려고 이제 운동을 나갔는데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됐고 나와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와이프랑. 운동을 이제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군데서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뭐 심판 제의도 왔었고 실업팀도 연락이 왔었고 여러 군데서 또 코치직도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코치들 아니야. 그런가? 공을 못 때려. 너보단 나아. 그러니까 우린 아니야. 아니야, 우리라고 하지 마. 아니야, 코치 스타일은 아니야. 아니야. 코치님들은 공을 굉장히 잘 때리거든요. 얘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제가 상욱이나 경민이한테 볼 때려주거든요. 이렇게 가마스 때려주고 플러터 때려주고 그 연습용으로 제가 제일 잘 때려준대요. 네가 지금 볼 몰라서 그래. 내가 딱 맞춰준대 애들이 나한테. 그 정도 미팅 감각이면 형 서브 미스 안 나와야 돼 거의. 아, 그 서브랑 좀 다르더라고. 그건 때려주는 거랑 서브랑 좀 달라. 이제 은사님 원래 이제 한전에 계셨을 때부터 은사님이셔서. 그냥 고민 상담할 겸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테스트를 한번 보러 와라 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테스트를 보는데 이제 저희는 아직 그때는 계약 전이었잖아요. 근데 기사 보고 알았어요. 계약을 한다는 걸. 계약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우리 카드비라고 노렸네. 그래 전화한 거잖아요. 야, 노릴라고 잘리냐? 너는? 우리 카드 노렸네. 노릴라고 잘려? 어? 팀에서? 민규 선수가 점프 토스를 하게 될지 패스페인트를 하게 될지 상당히 좀 헷갈리는 편이죠. 그렇죠. 나경복에서 리시브. 나경복. 자, 파운드 시켜서 넘겨야 돼요. 이상호 리베로. 자, 돌아갑니다. 오호. 황경민이 가서 죄송하다고 직접 넘어갔어요. 선배한테 죄송하다고. 형이 이렇게 매너 있는 애가 아닌데. 황경민이. 이재욱 선수가 잘 써봤네. 네. 형이 얘기해줘요, 어쨌든지. 왜? 우리 경민이 매너 좋아. 매너 좋은가? 응. 경민이랑 저랑 앙숙이에요, 약간 운동할 때. 야, 저희가 센터가 미리 나와서 서브 연습도 해요, 계속. 서브 때릴 때 경민이가 이제 리시브를 하거든요. 경민이도 리시브 연습한다고. 그러면은 둘이 엄청 티격태격해요. 그러니까 얘는 경민이한테만 서브 때리고 경민이는 또 수환이 서브를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맨날 놀리니까 경민이가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근데 본 운동을 들어갔는데 경민이 공격할 때 또 수왕이가 경민이한테만 브로킹을 붙어요. 경민이는 그 만나면은 그 득점 만나면 또 놀리는 거예요. 또 놀리고 이러고 경민이가 와가지고 형 같은 팀 맞아? 맨날 그래요. 너 같은 팀 아닌 거 같아. 나중에 삐져가지고 형 제발 조용히 해줘. 마이크 만하라고 제발 조용히 해줘. 제가 경민이 멘탈 훈련 좀 안 시키고 있어. 펠리페는 상대전에 드디어 서브 패득점이 있었어요. 서브 블랙킹 공수의 선수 펠리페 대태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민이 서브란 말이야. 경민이까지 따블 하잖아? 진짜 미칠 것 같아. 네. 자, 오늘요. 지금 우리 카드가 3점을 앞서고는 있지만 예. 어느 한 팀이 팍팍 치고 나간다는 느낌은 없나요? 이때 이제 이 상황이야. 이제 나가면서 이제 생각이 많아져. 경민이랑 눈 마주치는데 경민이가 그 미안하다는 말 있잖아. 이때 형 이러면 서브 부담되잖아요. 엄청 부담돼, 진짜. 자, 이제 1세트 서서 이제 달아오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최석기의 서브. 네트 앞에 서 있으면 이렇게 공이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 공 지나갈 때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유추를 하거든요. 이 공이 그래도 찬스로 이렇게 보낼 공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올 공이냐 그래서 대충 유추를 하는데 지나가는데 공이 이날은 공이 약간 네. 찌그러져서 온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안 돌려서 오더라고. 스파이크 서브인데 네. 공이 회전이 없고 그냥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공상 때문에 술 때문에 메시지를 그냥 보냈잖아요. 박원민도 그렇게 경고함이 좋은 선수입니다. 예. 강한 서브 하지만 리시버 해내 뛰어 오픈 갑니다. 레오가 잡혔어요. 뭐냐? 나 잡으면 아무도 안 좋아해 지금 나? 네가 화이팅이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아니야 잘 봐봐. 나 딱 잡고 뛰고 있는데 아무도 안 뛰어. 아 근데 진짜 애들이 다 가만히 서 있다. 가만히 있어. 뭐지? 내가 부르기 잡으면 막 다 이렇게 막 오는데 왜 네가 하면? 아, 나 뛰면 안 되겠어. 그냥 나도 모여야겠어.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바퀴 불러 이렇게 앞구르기 같은 거 한번 해. 애들아 나 좀 봐줘 이러면서. 나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같이. 5세트입니다. 추석기의 서브를 시작합니다. 베네드 킬입니다. 리시브 앞에 포인트를 내주고 시작하는 안산 오케이. 봤지? 오, 봤지? 근데 이날 서브 컨디션이 형 좋았네. 진짜 봤지? 그래 가끔 이런 날도 있어. 내가 보기에는 형 이 정도면 레오보다 서브 컨디션 좋은 거야 오늘. 맞아. 진짜 다이렉트 많이 줬네. 리시브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안 맞아요. 자 여기에서 문제의 장면 나왔다. 넘겨. 이거 넘겨, 이거. 문제의 장면 나왔다. 아, 최석기예요? 최석기네요. 예. 자, 이거 비디오 판독. 네 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야, 예. 아하. 우리 카드 이때 좀 아까워. 아, 이거 큰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자면 긴데 내가 너무 착각을 많이 했어. 룰을 모른다는 거잖아. 아, 룰 착각을 한 거지. 내 스스로. 대구를 몇 년 했는데요? 미안해. 형, 이거 때문에 비디오 판독 하나 날렸잖아. 아, 진짜 이때 진짜 누가 터치를 했는지에 대한 시그널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보기 심판이 경보기가 네터치를 했다. 근데 실상 네터치는 제가 했잖아요. 근데 네터치 자체가 반칙인 건데 나는 내가 했는데 경보기한테 했다고 했으니까 그 시그널이 잘못된 거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스스로. 서브 들어왔어요. 리시브 들립니다. 자, 5분밖에 할 수 없게 3위 브로커. 양경복. 자, 승리를 냈습니다. 자, 9점 차에서 정답 드립니다. 타치아웃. 타치아웃 차.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오늘 경기 재밌게 하네요. 니네들이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벤치에 가면 불안할 겁니다. 너가 실력이 있단 말이야. 딱 중에 가서 그런데 공이 뭐 세게 못 때린단 말이야. 표정 안 좋잖아. 근데 우리 이거 딱 자전탕이 끝나고 다 같이 들어가는데 진선이 이제 미스할 걸 이렇게 너무 많이 때렸다고. 너무 많이 때렸어. 이제 미스할 때 될 거야. 할 때 됐어 이랬는데. 서브는 전진선. 이거 오케이가 한 점만 더 따내면 정말 이겼습니다. 전진선 서브는 나갔어요. 자리에 비디오 판독까지 남아 있죠. 네, 남아 있습니다. 예. 아하, 네. 이야. 보이네요. 네. 보이네요. 확인 결과. 무엇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차이였습니다. 네. 결국에는 여기서 끝이 나는군요. 풀세 점점 끝에. 결국에는 우리 카드가 승점 2를 확보하면서 6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나 이제 난 알고 있었지. 아우신 걸. 그래도 좀 쫄려요. 난 알고 있었어. 제가 이 팀에 오래 왔긴 했지만 작년에 이제 애들이 본백으로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백업이나 지금 시합을 뛰는 선수나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다 계속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가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이 그게 좀 비시즌 때부터 감독님께서 계속 연습 경기도 5세트를 하면은 다 거의 균등하게 뛰고 이랬었거든요. 돌아가면서 거의 레프트나 라이트 전부 다 이제 고정으로 뛰던 선수만 뛰는 게 아니라 이 선수도 뛰고 이 선수도 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완점을 찾아가면서 훈련했기 때문에 시즌 때 그게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은데 꼭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